빙수 요즘 유행하는데 요즘 유행인 건 또 안 먹어볼 수 없지. 헷. 그거 어디 카페에서 파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가서 먹기엔 너무 멀다. 헷. 아, 멀어서 포장이 어렵겠네. 아빠한테 사달라고 쫄랐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빙수니까 조금 포장은 힘들다고 했다. 헷. 먹고 싶은데 뿔. 아, 그럼 우리 집에서 해먹으면 되지. 어, 정말? 너네 집에 재료 있냐? 헷. 오, 얼추 웬만한 건 다 있는 것 같아. 우와, 너무 신난데. 그럼 지금부터 탕으로 빙수 만들기 쭈비쭈비쭈비 시작! 아, 엄마가 소금 서울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칼렛부 여보세요? 뭐해 박세인? 어? 나 그냥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데? 어! 우리 오베키네 집에서 탕으로 빙수 만들게 하고 있는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너 먹으러 올래? 헷! 뭐라고? 절대 나 빼고 만들지 마, 알겠어? 나 빨리 갈게. 이것들이 나 빼고 재밌는 빙수를 만들어? 아, 맞다. 빙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 소금을 뿌려야지. 난 천재야. 와, 집에 있는 냉장고 다 꺼내보니까 과일도 많고 설탕도 있고 가능하겠는데? 빙수는 어떻게 만드냐? 헷! 우리 집에 빙수 기계 있어. 헷! 다 있네. 헷! 먼저 탕으로부터 만들어보면 뿅! 쉽는데! 요즘 탕후루가 핫해 핫해 핫! 방울토마토를 꼬치로 꽂아주고, 이건 노란색 방울토마토야. 요런 것도 꽂아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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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체리도 꽂아주고, 이건 블루베리고, 이거는 샤인마스켓 같지만 방울토마토인데 초록색. 와우 뿌! 와,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탕후루를 만들어줄 건데 물 100g에 설탕 100g을 넣어주고 이대로 바로 불에 올려줄 거야. 약불에서 끓여줍니다.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헷! 하는 동안 저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20분 동안. 오, 10분 지나면 이렇게 끓고 있는데 보글보글보글. 아무리 끓어도 저어주지 말고 절대 가만둡니다. 잘 돼야한다 뿌! 됐는지 확인해보려면, 오, 잘 된 것 같은데? 얼음물에 넣어보면 되는 거 알죠? 알죠? 오, 엄청 잘 됐어. 이거 봐. 오, 만져보면? 오, 이렇게 됐어. 완전 딱딱하게. 우와! 이제 바로 해볼게요. 이제 과일에 넣어볼게. 기대, 기대, 헷! 오! 오, 바로, 오! 색깔 있는 우리 방토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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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잘 된 것 같아. 다음은, 완전 체리체리한 거 체리부터 해보자면. 오, 완전 잘 됐어. 블루베리 슉슉슉 슉슉. 오, 잘 됐다. 그 다음 초록색 방토도 해보면. 오, 잘 됐다. 방토 한 번 더. 방토가 제일 맛있던데. 오, 잘 됐다. 이제 키위도 한번 해보자면. 오, 제발 잘 들어. 될지 안 될지. 오, 느낌은 좋은데? 오, 느낌 좋아. 오, 나 좀 고수인 듯? 우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탕후루는 냉동실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뿜! 이제 우리는 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 빙수 어떻게 만드냐? 헷! 얼린 우유를 빙수기에 넣고 작동! 우와, 우유가 여기 돈다. 우와, 우유가 눈 같다. 헷! 우와. 우와, 예쁘다. 짜잔! 우유 빙수가 되었다면 이제 여기에 탕후루만 얹어주면 끝이야! 재밌겠다 뿌! 탕후루가 잘 되었는지 보면, 와! 탕후루가 잘 되었습니다! 우! 이제 진짜 탕후루 빙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빙수 위에 콘플레이크를 올려주고 시리얼을 슉 올린 다음, 오! 나 이거 초코 맛있는데. 탕후루를 올려줍니다. 키위탕후루
체리탕으로, 블루베리 탕으로, 방울토마토 탕으로. 오, 잘 됐어. 빨간색 방토 탕으로도 올려주고. 우와, 이거 진짜 잘 됐다. 소리 들어보자면, 오, 이런 느낌. 대박이죠? 이렇게 깨진다, 설탕이. 슈. 그 다음 체리. 오케이, 완성! 우와, 알록달록 진짜 이쁘다. 자, 그럼 맛있는 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집어보면 먹어보겠습니다. 뿌! 나는 체리 뿌. 후. 일단 나는, 우와 우와, 보이세요 지금? 우와, 방토. 오, 기대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바삭하고 맛있다 뿌! 오, 재밌다! 진짜 재밌고 맛있어! 아래 우유가 또 시리얼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달콤하고, 또 이 탕후루 때문에 더 달콤하고 상콤해졌어. 시원 달달 상콤해! 이제 블루베리랑 키위를 먹어볼게요. 먹어보면? 맛있지. 근데 이거 너네가 어떻게 만든 거야? 그건 오마이비키 영상에서 확인하고, 이거 원래 사먹는 건데 우리가 만들었음. 맞아! 사먹으면 19,000 얼마인데 우리가 해먹으면 얼마냐 해? 응! 엄마랑 이마트 가서 장 봤을 때 블루베리가 9,000 얼마, 우유가 2,000원, 딸기가 14,000원, 체리가 19,000원, 방울토마토가 6,000원, 그래서 총 5만 원 정도? 5만 원! 사먹는 게 그 정도면 싼 거 아니야? 만드는 것도 엄청 힘들 텐데. 그러네, 사먹는 게 싼 거였네. 네, 오늘의 결론, 탕후루 빙수는 사먹으세요. 탱!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어, 박세인, 저 소금은 뭐야? 맞다, 내가 소금 다 뿌려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정신이 없었네. 박수현님, 여기다 소금 뿌리려고 했다. 악마님 들리시나요? 박수현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야, 조용히 해. 조용히 못해. 어? 조용히 못해. 에이, 알겠다. 퇴퇴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탕후루 빙수 만들어 먹기 대성공. 치석이는